부산에서 시민에게 촬영된 사진이 한 장이 이슈입니다. 네. 일광 횟집에서 2차를 쳐다니 2차를 하고 나오는 윤석열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쭉 도열해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는데요. 뭐 흡사 조폭 같다. 조폭이 떠오른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더라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문에 전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김진태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90도 인사를 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나 진짜 환장하겠다. 아, 거기 술집에서 회의했어요? 아니 술집 가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하고 2차를 간 거예요. 연찬을 연애를 하고. 근데 그 회의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제가 90도로 인사드렸습니다. 전 조폭놀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나다 진짜로. 이렇게 90도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어진 만찬에는 등장한 사람이 한동훈, 장재원. 여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있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네.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한 이 자리. 정말 놀라운데 사실상.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긴 한데요. 윤석열과 조폭의 공통점 있을까요? 상황 얘기하고 질문은 황당해. 이게 질문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나요? 왜 잘못됐냐면 공통점은 다르지만 유사한 대상을 놓고선 찾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 두 분이 다른데 네. 유사점을 찾으라면 공통점 얘기하라면 제가 얘기하겠죠. 뭐 여성이다 뭐. 근데 네. 이게 윤석열과 조폭은 똑같거든요.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거 얘기해 보세요. 윤석열과 조폭 중에 다른 거. 한쪽은 주먹을 쓰고 한쪽은 검찰이라는 권력을 쓴다 빼고는 100%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100% 일치한다. 100% 99.99.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권력판 조폭이고 일반 조폭은 그냥 이제 저작거리 조폭인 거죠. 하지만 똑같아요. 하는 행태는 똑같다. 그 조직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뭐 서로 간의 관계라든가 추구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이권 추구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100% 같은 놈들이에요. 조폭이 더 똑똑할 듯 다른 점을 찾아주셨는데요.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 조폭들이 좀 더 똑똑한 것도 있죠. 네. 그 장면에 그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비교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이 그런 연회나 이런 걸 참석을 하면은 대통령이 앞에 나오고 뒤에 사람들 쭉 이렇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 자체가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그 일본 야쿠자 영화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시민들도 얼마나 황당했으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겠어요. 그러게요. 그럼 그거를 누가 시켰을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자발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 자기들이? 조폭 문화잖아. 걔들은 원래 그러고 사는 거야. 항상. 이게 누가 지시하고 있는 솜씨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몸에 뱄어요. 자연히. 90도로 절하고 뭐 이러는 게 아마 그 윤석열 정치 검찰들 내 문화일 거예요. 조폭 문화. 여기 완전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김진태 검사 출신 아니잖아요. 이런 이 지방자치 검사 출신이요? 김진태 검사 출신이요? 검사 알겠다. 그 도지사랑 시장들이 다 검사 출신이구나. 그런 사람이 많군요. 그게 정말 검찰 문화겠네요. 그럼 윤석열식 검찰 문화. 그렇죠. 죄송합니다. 질문 잘못 뽑아가지고. 조폭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점 하나만 찾아주시면 안 돼요? 다른 점이요? 그러니까 이제 양복 같은 거 입고 검찰인 척하고 법을 악용하고 합법적인 권력이 있냐? 그걸 가지고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진 보고 아, 저는 진짜 조폭 패거리구나. 네. 이렇게 얘기한 게 느낌적인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네. 김진태 검찰 출신 죄송하게 틀려가지고. 상상도 못해서 그렇지 뭐. 아, 이문정 검사가 합법적으로 허가낸 조폭이라고. 그렇죠. 합법 조폭. 아, 말이 딱 맞네. 합법 조폭 집단이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밥값을 누가 냈을까? 나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이 냈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닌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박감대도 되는 건가? 원래 조폭은 위의 싸움이 돼요. 아, 그런가요? 그거야말로 똑같은데? 조폭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아. 사실 윤은 윤대중 윤석열 대통령은 젊어서부터 밥값을 내는 스타일이지. 많이 냈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아. 이렇게 뭐랄까 사다 얻어먹는 스타일 아니에요. 얻어먹는 건 한동훈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내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곁다리 쳤다. 내야 자기가 제일 높다. 라는 게 확인되고 맞아.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어. 네, 어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분석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 돌잔치 갈 때 비싼 메이크 옷 사간 놈이라고 백수 때.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쓸 때는 막 크게 써줘야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뭐 최고의 높이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세력을 계속 형성해서 패밀리를 만들어서 정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권력 놀이를. 네. 따라서 그런 건 챙길 가능성이 있죠. 술자리에서 술값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술 많이 먹으면 헬렐레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돈 쓰고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냈으면 우리 세금인데. 네. 아, 근데 이건 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100%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주관한 행사여가지고 행안부가 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2차를 왜 갔냐는 거예요. 2차는 공식 행사가 일정이 아닌데 얘네끼리 네. 그냥 기분 좋아서 간 거거든요. 얘네끼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갔겠죠. 그렇지. 윤석열이 야, 진짜 내 자리 잡아라. 아니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오늘 기분 좋은데 김진태가 인사도 야, 하고 2차 갈까? 와, 이러면 이제 애들이 알아서 이제 막 다 예약하고 움직이는 거죠. 네. 막 하고 그런 문화. 이거는 국정감사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누가 썼는지. 이게 만약에 세금으로 쓴 거면은 이것도 불법 행위 아닙니까? 그 공식 행사가 아닌데 세금을 쓴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이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